너무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국가 원수급의 대접을 받았어요. 저의 선물이 국가기록원에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놀라운 개인적인 영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국정 수행한 도중에 타국의 정상들로부터 받은 모든 물건과 선물은 국가기록원에 보존할 수 있고 각국 정상들과 의전상 교환한 선물들이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에 해당돼야 국가기록원에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임기가 맞춰야 갈 수 있는데 이제 임기 중반도 아직 안 지난 자가 거기에다가 넘겼다고 비배를 늘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 제조공장이에요. 진실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그 핸드백 사다가 들켰으면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되는데 호객행위 삐삐한테 당했다는 말이 이게 어디 그런 수준에 그런 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민주사회 국가에서도 헌정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영부인이 남편인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뺏어서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케이스는 전무후무합니다. 민주주의 공부하는 정치학에서 분명히 이걸 다룰 겁니다.